리그 A조 예선 하늘 내린 인재와 스포츠 앤코 경기를 계속해서 이어드립니다. 자, 이 경기부터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자, 하늘 내린 인재 그리고 스포츠 앤코 라인업을 짚어드리겠습니다. 하늘 내린 인재 김민섭, 박민수, 방덕원, 하도현, 스포츠 앤코입니다. 김상훈, 강민규, 이기혁, 박관윤 선수가 출전합니다. 자, 3x3에 좀 많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하늘 내린 인재에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3명이나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2018년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도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었었죠. 자, 우리나라도 아시안게임에 참가를 했지만 아쉽게 메달권에는 진입하지 못하고 탈락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은퇴한 선수들, 프로리그에서 은퇴한 선수들과 그리고 아마추어에서 농구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이런 대회로 벌어지고 있고요. 자, 은퇴를 했다고 해서 이 3x3 경기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 10분간 짧은 경기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내야 되는 그런 경기거든요. 자, 이제부터 양팀 경기를 시작하겠는데 경기에 앞서서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유념해서 보셔야 할 것은 이제 서로 스크린과 스크린이 부딪히면서 그 다음에 파생되는 그런 공격들 그리고 패턴 플레이들 많이 준비해서 나왔을 거거든요. 자, 농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것들을 조금 유념해서 시청하시면 더욱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경기가 준비가 되고 있고요. 하늘 내린 인재의 선공으로 시작됩니다. 하도현, 김민섭 리바운드 박스타가 잡아냈습니다. 김민섭 포스트 골 밑 올라갑니다. 하도현의 풋백 득점. 자, 이렇게 득점을 하자마자 바로 수비에 임해야 되고요. 김상훈이 내줬습니다. 올라갑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대로 터치아웃. 자, 이기혁의 슛이 있었습니다. 자, 이기혁 선수는 이제 홍대죠. 홍대 실내 농구장에서 인아웃이라는 곳에서 스킬 트레이너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줬습니다. 안쪽 투입. 올라갔는데요. 오! 막아냈습니다. 자, 김상훈이 두 번 긁어냈습니다. 자, 멋진 수비를 보여줬고요. 김상훈 올라갑니다.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방다원이 리바운드. 김민섭 외곽 슛이 굉장히 좋은 SK 출신 김민섭 안쪽으로 투입. 방덕원 다시 한번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득점. 자, 득점하고서 셀레브레이션을 할 시간도 없습니다. 곧바로 수비에 임해야 하고요. 박민수 안쪽 투입. 하도현 포스트 올라갑니다. 자, 확실한 스태미너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지금 심판에게 터치가 있었다. 다소 앙증맞은 어필이 있었습니다. 강민규 패스 연결. 박관윤 부딪히고 올라갑니다. 리바운드 박민수 안쪽 투입. 지금 얼굴 쪽에 조금 충돌이 있었습니다. 자, 저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예, 저도 이제 취미로 농구를 즐기다가요. 얼굴에 충돌이 있으면서 지금 눈탱이 밤탱이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만큼 조금 선수들의 충돌이 많기 때문에 좀 부상에 유의해서 경기를 펼쳐야겠습니다. 굉장히 치열한 몸싸움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핸즈오프 올려줍니다. 탑에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싸움. 김민섭이 낚아챘습니다. 김민섭의 두 점. 오,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선수들이 조금 몸이 예열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수비 좋았습니다. 김상훈 내줬습니다. 득점. 김민섭 올라갑니다.
자, 돌파 시도 왼손 레이업 득점 성공합니다. 엔드원. 자, 추가 자유투 던지겠습니다. 박관윤 추가 자유투까지 성공시켰습니다. 김민섭 안쪽 투입 하도현 박민수가 리바운드 오 다시 한번 긁어냈습니다. 김상훈이 주고 들어가고요. 자 스크린 굉장히 치열합니다. 먼 거리에서 던집니다. 오 들어갔습니다. 자 스코어 5-3 스포츠 앤코가 앞서갑니다. 박민수 두 점 들어갑니다. 자 국가대표에 두 점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스코어는 5-5. 김상훈의 핸즈오프 직접 돌파 시도합니다. 미들 점퍼 튕겨 나갔고요. 리바운드 하도현이 잡아냈고요. 와이드 오픈 박스타 짧았습니다. 다시 한번 골 밑 득점 성공합니다. 인재가 리드를 잡습니다. 자 파울로 끊어주었습니다. 자 하도현 선수가 파울로 끊어줬고요. 방동원이 다시 한번 투입이 됩니다. 박관윤 자 스크린을 요청을 했고요. 자 김민섭이 라인 크로스 선언됐습니다. 동시에 샤클락 바이올레이션. 자 계속해서 교체를 이어가면서 지금은 이제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고요. 자 빠르게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스타가 작전을 좀 지시를 하고 있고요. 자 이제 뭐 유튜버로서도 굉장히 유명해진 박스타인데요. 이 농구 팬들이라면 박민수 선수의 유튜브 뭐 한 번씩 시청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민수 안쪽 투입 하도현 내줬습니다. 올라갑니다. 리바운드 스포츠 앵커가 가져왔고요. 김상훈 내줍니다. 두 점 길었습니다. 박민수 내줬습니다. 코너에서 김민섭 들어갑니다. 자 이제 김민섭 선수의 손끝에 예열이 되고 있습니다. 자 김민섭 선수는 외곽 슛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잡으면 고민하지 않고 바로 올라갑니다. 자, 슈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박민수 스텝백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방덕원 골 밑에서 득점 해결해줍니다. 오! 득점 성공!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하도현의 2점 슛 들어가지 않았고요. 다시 한번 하도현의 득점. 자 경기가 정말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베이스라인. 자 지금은 터치아웃이 선언됐습니다. 라인 크로스라는 판정이고요. 자 이번에는 방덕원과 김민섭, 하도현이 함께 뜁니다. 하도현. 자 스크린 서주고 있고요. 빠져나갑니다. 열렸어요. 왼손 레이업 득점 성공. 자 공 긁어냈습니다. 민규야 좋아. 민규 좋다. 잘하고 있어. 자 스코어는 11-7. 뒤로 가는 거. 자 굉장히 스피디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쪽 투입. 올라갑니다. 김상훈
미들 점퍼 들어가지 않았고요. 하도현 리바운드 김민섭 캐치샷 들어갑니다. 역시 김민섭 선수의 외곽 슛은 굉장히 위력적이고요. 자 붙으면서 올라갑니다만 파울을 유도해봤습니다만 파울이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한덕원 득점 성공. 그대로 압박해도 돼. 압박해도 되잖아. 이게 압박해봐. 김상훈 스윙 오프 안쪽 투입. 김상훈의 득점. 자 스크린을 서주고 있다가 곧바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도현의 기민한 움직임. 자 핸즈 오프 패스를 주는 척하면서 그대로 돌아 들어갑니다. 자 파울로 끊어주고요. 자 이번에 작전 타임이 선언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양 팀이 한 번씩 작전 타임을 주고 받았고요. 자 일단은 경기가 작전 타임 이후에 이어지게 됐고요. 안쪽으로 투입 패스 잘 빼줬습니다. 김상훈 득점 성공합니다. 15-9 박민수 빼줬습니다. 김민섭의 캐치샷. 자 하도현의 리바운드. 자 하도현이 빅맨의 위치에서 리바운드를 잘 따주고 있습니다. 멀리서 던집니다. 다시 한번 하도현의 리바운드. 박민수 패스 페인팅 이후에 레이업 올라가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올라갑니다. 득점 성공. 2포인트 16-11 김민섭 들어가지 않았고요. 김상훈의 리바운드 패스 빼줬습니다. 2포인트 들어갑니다. 자 추격을 이어가고 있는 스포츠앤코. 자 시간은 많이 남아있습니다. 안쪽 투입 하도현 왼손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고요. 김민섭이 커버를 해주는 과정에서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자 하도현 선수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자 뛰는 것도 굉장히 힘들지만 이 몸싸움 박스아웃 이런 것들도 굉장히 체력적으로 소모가 많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양 팀의 점수 차이는 이제 석점차. 박민수의 두 점 기습적인 두 점 성공합니다. 18-13 이제 셧아웃까지 점수는 석점이 남아 있습니다. 안쪽 투입 김상훈 차이트라인 점퍼 짧습니다. 리바운드 빠르게 가져갔고요. 돌파 밀고 올라가면서 어려운 슛 성공시켰습니다. 박민수 두 점 들어갑니다. 박민수의 득점. 자 이렇게 되면 스포츠앤코의 파울이 선언됐고요. 자 득점은 인정이 되었습니다. 박민수 열렸어요. 길었습니다. 에어볼이 나왔네요. 자 좀처럼 보기 드문 장면입니다. 자 박스타 선수 멋쩍은 미소를 보여주고 있고요. 남은 시간은 2분 36초. 스코어는 20-14 셧아웃까지 한 점 남아있습니다. 레이업 올려놨습니다. 김상훈의 득점. 자 지금은 왼팔로 수비를 저지하면서 올라갔습니다. 김민섭 올라갑니다. 레이업 성공시킵니다. 자 이렇게 경기 종료됐습니다. 하늘 내린 인재가 스포츠앤코를 맞아서 21-5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오늘 예선 첫 경기 선수들의 플레이를 조금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역시 양팀 선수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다음 경기로 잠시 후에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